감동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가지던 생각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생만 돼도 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같은 말을 친구들이 하면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녀의 동기부여 하는데 부모님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저는 적은 편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오히려 자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또는 환경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 정도, 그게 이제 부모님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맹모삼천지교처럼 학교 근처에 가면 책 읽는 흉내를 내고 시장 근처 가면 아이들이 장사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처럼 우선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환경 만들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어느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일,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카이스트 교수할 때 저보다 얼굴 더 큰 연예인하고 무릎팍 도사를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라고 애들한테 자꾸 야단만 치고 부모님들은 한 번도 책 안 읽고 TV만 보시면 아이들이 책 안 읽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아이들이 따라서 읽게 되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환경의 한 가지 역할로 부모님들 역할이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나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특히 이제 진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에 기계 만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아, 쟤는 공대 가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부모님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부모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남이기도 하고 그 당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의사시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오히려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의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 키울 때도 뭐를 하라고 제가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원하는 게 제가 뭘 하면 좋겠는지 생각 없으시냐고.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이야기 안 해줄 거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단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요. 또 자기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자녀 교육할 때 오히려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타고난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건 시간과 관심을 많이 투입함에 따라서 더 가까워지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많이 쓰고 관심을 더 많이 들수록 정말 더 가까워지는 게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게 그런 관계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나름대로 아이와 시간도 가능한 한 많이 보내고 게임도 컴퓨터 게임도 같이 하고 어릴 때는 그러면서 지냈었습니다.